그 얘기 들었어? 어떤 거야? 캠핑 캠핑 간다고? 걱정 아니죠? 저 누가 시작한 거야? 미안해. 내가 먼저 얘기한 거 같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대로 괜찮은가에. 그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꽃청춘 해야 되나 보다. 납치해서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떠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웅 씨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요? 저는 이게 잘해야 될 거야. 저는 아무데라도 다 좋거든요. 사실 뭐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끼리 어디 캠핑이라도 가면 어떨까. 세트에 중간 정원 있잖아요. 거기다가 네, 연석이가 뭐, 거기다가 하죠. 텐트라도 치고 우리. 근데 연석이가 그런 걸 또 좋아해요. 캠핑 이런 것도. 네, 네 맞아요. 귀찮은 게 없어. 연석이 원래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. 연석이는 또 계획도 잘 세우고 또 실행도 잘하고. 얘들아 나 다 했다 얘기. 얘들아 보고 있지? 아 이런 반가운 얼굴들 있네. 와! 와! 수수? 수수 많이 했어? 예! 민두야! 누가 저기 아이고! 연석이 되네! 야 막힌 거야 진짜 막혔어. 아 아까 좀 잘했는데 아... 술 먹으면 어떻게 안 되는지. 제가 캐논 때 다친 것 같아요. 다친 것 같아요. 내가 돌려야 돼. 언제 할 수 있는 거야? 누구야? 엄청 쉽죠? 괜찮아. 거의 칼바람 돌 것 같아. 아니 잠은 우리 거기 컨테이너 있으니까 거기서 자는 거야.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거야. 어? 형 집에서 또 연습도 좀 싹 하다가 야 그림 나오는데? 야 그거 하다가 가서 고기 딱 꺼놓고 합리적인 의심인데 혹시 TV에다가 얘기한 거 아니야? 너무 계획이 의지가 너무 좋은데 저 식기도 하거든요. 날로 있어 나쁘다. 나는 캠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. 자기 하고 있어. 불멍하고 계실 거예요. 프로그램 하나 나왔어. 일단 이름을 정해보자. 슬기로운 캠핑. 아. 형, 슬기로운 캠핑 생활. 누나, 괜찮아. 다섯 명 중에 연석이 말고 네 명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. 연석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. 아무 말도 하지 마. 연석이 하라는 대로 그게 정답이야. 근데 우리가 세트장 포천 앞에서 뭔가를 그러니까, 다짐하는 건 난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완전 다짐을 해. 나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하고 새로운 시작을 나는 다짐 한번 하는 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니,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서 고기만 구워 먹고 다 차 타고 가면 되잖아. 아니, 아니 그럴 수 없지! 그러면은 포털에서 그냥 만약에 그럴 수 없지. 그럴 수 없지. 무조건 뭐 자야 되는 거야. 그래! 너무 추워. 그렇게 먹고 그냥 가면 가면 아니 컨테이너에 있는 컨테이너만 열어서 먹게 돼. 그게 리더너 때문에 그렇지. 아니야 아니야.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세트 다 열고 거기 전기 조금만 쓸게 왔는데. 야, 근데 우리 두꺼비 좀 올리는데 내일 우리 다시 한번 통화해서 왜 아 이게 또 너희들 취해 갖고 나 안 맞죠? 안돼. 야, 근데 이거 캠핑 좋은 거 같아. 이거 어때? 동자 씨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짐을 싸려고 합니다. 준비하라는 대로
뭐 이렇게 다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캠핑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장을 보고 집에 가서 김치를 가져올 생각이고 먹태를 살 생각입니다. 같이 가시죠. 강우가 사오라고 몇번 잡았다. 이걸 넣어주고 고추 사람도 아니니까 꽃상추 두 봉지 마시멜로. 다음은 라면 다섯 개. 연석이가 맛있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있다 다 쌌어? 그거 다 거의 다 쌌어. 진짜? 아니. 난 짐 싸고 나는 게 지금 새벽쯤 될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장 보고 왔어? 장 보러 왔어. 장 보고 옴. 장 보러 옴. 내 누나 영화 구도래. 나 지금 무서워 죽겠어. 갖고 있는 옷 다 입어. 새우젓으로 간하고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찌개가 맛있다고. 두부도 넣고.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제일 맛있었는데.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오늘 할 걸. 아니. 잘 먹겠습니다. 얘기해주세요. 예, 못하겠어. 그러면 나 그 드라마에서 되게 좋아했었잖아. 아빠하고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? 응. 엄마 저는 깜빵 생활 팬이었잖아요. 그래, 깜빵 생활 재밌었지. 그거 보고 나한테 넌 왜 이런 드라마 안 나오냐고. 그 드라마 참으로 네. 인간스러운 드라마.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. 냄새가 나잖아. 먹어. 어떻게 갈치 맛있지 않아? 맛있어요. 먹어봐. 근데 옆에 가시 다 띄워줄까? 아니 제가 할게 괜찮아. 이거는 내가 저기 뼈다 하나씩 해서 먹으라고. 거기다가 이 김치 한번 먹어봐. 굉장히 보들보들해. 저기 줘봐. 좀 딱딱하긴 하겠다. 그렇지만 구별된 뼈다귀야. 아무거나 먹고 자란 뼈다귀가 아니고. 먹어봐. 우리 어머니가 싸준 김치가 돼. 괜찮아.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겠어. 형이 보내. 난 도저히 못 보내겠다. 못하겠다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괜찮아.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게. 요맨? 입을 챙길 거야, 요맨? 뭐 챙긴다고? 요. 요? 요. 요맨, 요 챙겨? 근데 너 이거 봤는 사진 봤는데 엄청 많은데 짐이? 그치, 이러면 안 될 것 같지? 아니 왜 이렇게 많아?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해서 지금. 형, 코펠이나 저 의상 그릇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돼. 그릇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돼? 그, 연서가 그럼 몇 시까지 갈까? 8시까지 갈까?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먹태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캠핑 준비는 먹태를 사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캠핑 때 만나요. 안녕. 문이 열립니다. 지하 1층에 됐어? 응. 야, 짐이 아주 반칙하죠?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잖아요. 그죠? 필요한 것만 샀어요? 네. 필요한 것만. 하루죠? 하루 가는 거죠? 이미 지금. 이걸 어떻게. 뭐 어쩌자고요? 여기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캠핑 좋아하시죠? 아, 좋아하죠. 난 지금 그만둬도 되게 기쁠 것 같아.
기억에 남을 것 같아. 형은 짐은 항상 단촐하게. 네, 그럼요. 필요한 것만 하루 있을 거니까. 딱 하루 있을 거니까. 야 번호 연서가 정남이 형 아니 정석이 형 번호 가져가도 되니? 어떤 거? 번호 진짜 필요 없어. 진짜 필요 없대요. 대명형도 챙겼어. 짐을 싸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 걸지 마. 제가 오케이. 오케이. 다 했어, 다 했어. 연석아, 잘 갔다 와. 됐죠, 이제? 출발! 출발! 장보러. 아이씨. 장보러 출발. 유후! 1년차. 자. 36.5도. 오케이. 36.6도. 6도. 오케이. 선수 정도 하고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주셨네요. 고고고! 뭐 11시 도착하면 넉넉하지. 짐 풀면 한 4시 되겠네? 어? 우리는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. 아니 뭐 금방 오네. 필요한 것만 우리가 단촐하게 챙겼어. 연석이도 이사 간다 소문이 있던데? 차에 총 있어! 총이 어딨어! 총 아니라고 그거. 알았어, 조심해서 와. Who's that? 어, 연석아. 어디야? 많이 막히지? 차가 막네. 우리도 차가 막혀. 맞아, 우리도, 우리는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. 많이 안 늦네. 나는 20분이나 늦어. 오케이. 아, 그래? 그럼 형 설거지하면 되겠다. 뭐라고? 아니야. 설거지는 게임으로 해야지. 설거지는 게임으로 해야지. 기각 갖다가. 제일 꼴찌가 하는 거 아니야? 나를, 어? 꼴찌가 하는 거잖아, 원래. 야, 뭘, 야, 이거 또 저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 그랬어. 우리도 막 이것저것. 나는 혼자잖아. 여기 5도 모자라, 여기! 여기 한 5명 왔어야 돼, 지금. 나는 또 거의 이삿짐 주는 거 알아. 놀라지 마. 믿어서 미안하네. 아, 아니야. 됐지? 사과했으니까 됐다. 알았어. 이따 봐. 하여튼 운전 조심해서 와. 안녕. 알았어.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또 캠핑이라는 걸. 아, 눈이 부셔.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역시 이 셀프캠은 참 어렵고 이러면 진짜 바로바로 커튼데, 그지? 바로바로 짝! 졸음이 너무 와갖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좀 자겠다. 네, 제가 예, 그 말씀을 드리고 도착해서 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. 좀 자겠습니다. 네. 시작음이 너무 좋아. 규현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공연하면서 같이 하게 돼가지고 친해졌잖아. 베르테르를 같이 했거든. 아, 더블로. 아, 그 전까지 몰랐어 아예? 몰랐지. 전혀 몰랐지. 그리고 나서 또 얘가 신곡 발표해서 그거 내가 또 뮤직비디오가 나왔지. 인연이 참.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
먹태예요. 여덟 마리. 농사 지어도 돼. 나 집에서 침낭 넣어줬어.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에이! 에이! 들어와! 아! 아, 들어와. 아, 근데 오랜만에 세트 잡으니까 좋다. 내 짐. 대박이다, 진짜. 어떻게 트리까지 해놓으셨어. 이건 미감님이 해주셨고. 웬일이야. 명근이 형이. 너 밥 먹었어? 안 먹었는데? 김밥 오빠 먹던 건데 같이 먹을래? 마녀 김밥인데. 그래. 맛있지? 이거 먹고 왔어? 연서이가 아침 차려줬어. 대박. 거의 이삿짐 날랐다니까 나 지금. 이거 차 봐봐. 저 차의 짐이 얼마큼 나오는지 봐봐. 근데 얘 이걸 이렇게 얹으면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얘 세차했네. 됐어. 야 진짜 요즘 차에서 듣기 힘든 소리다. 사이드 넣는 거. 오케이. 이거 있어? 일단 주문 있어. 일단 이거 하고 있어. 응 괜찮아. 하고 있어. 하고 있어. 짐이 안 쓰는데? 자 이제 짐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구경할래? 무슨 짐이 나오나? 어디서부터 내려야 돼요? 잠깐만 나 장갑 좀 끼고. 아니 그냥 뭐 단촐하게 챙겨서 왔지. 지금 벌써 단촐하지가 않은데. 기다려봐. 워터저그 이거 다 빼야 되는 거지. 야 의자도 가져왔어? 아니 이거 원래 차에 있던 거니까 음식 먼저 빼. 뭐야? 목장갑 내가 샀는데. 장갑들 있어? 은서가 이것 좀 까줘. 그거 목장갑 끼고 이 위에 누나 이거 두 개를 껴. 그걸 하고? 응. 추울 거 같네. 그러면 연서가 이거 짐 다 빼, 일단은? 짐 일단 빼. 빼. 뭔데 이렇게 무겁지? 총이야, 그거 총. 빨리 갔다 와. 다, 저건 텐트고 그 바닥에 있는 건 안 까도 돼. 요거 일단 두고. 이거네? 이거 없어도 되고. 너 어디 피난 거 아니야?
네, 필요한 것만 일단 빼. 이건 뭐야? 쟁반 노래방 하나? 자, 자. 나도 의자 가져올 걸. 야, 캠핑 재밌는 거 맞지? 어. 벌써부터 막 설레지 않아? 어. 어. 근데 이거를 내일 다시 넣어야 되는 거지? 그냥 쳐두고 가면 안 돼? 야, 너 진짜 없는 게 없다. 들어? 여기! 수시 있어. 이건 던져야겠다. 나도. 둘, 셋! 그거 뭐 어차피 불 쌌는데다가 쌓 여기다 개봉하려고 한 거 아니야? 아니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언박싱 장작을 이따 저쪽에 할 거니까 저기 일하실 분 또 왔다. 아 오가 오가 누구지? 장사 오빠인가? 야 이거 심볼 아니야? 아니야 그거 드리들이야. 아 그래? 드럼 치려고 다 가둔 줄 알았네. 아니 단촐하니까. 아니 필요한 것만 딱 단촐하게 갖고 왔지. 이거 어디가 단촐한 거야? 단촐하게? 와 얘네 야 저 연석이 참 연석이 참. 아 참 자 도착했습니다. 아 예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. 어? 왜 그래 리드야 왜 그래. 짠.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역시 다르다. 벌써 이거 다 촬영하면서 왔어. 아, 예 안녕하세요. 예 아 카메라 예능 찍는 것 같네. 아 감독님. 아 예 예.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신기한 거 안 써요? 짐을 내려볼까? 일단 텐트 쳐야 되지. 하프 먼저 칠게. 하프 반만 하자는 거지. 하프를 켠다고? 연서가 이거 안 돼. 이거 빼 빼. 아니 아니 저 폴대를 빼라고. 여기다가 껴. 아무도 몰라. 어 뭐지? 뭔데 이게? 보통이 아닌데? 잠깐만 이거 이거 입구가 어디야? 연서가 입구가 어디야? 연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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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렛츠 고 베이비! 렛츠 고 베이비! 우와!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지. 아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고생했다. 아 너무 좋다. 연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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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! 연서! 연서! 내가 먼저! 내가 먼저! 정확하게 땡! 땡! 마셔! 이거? 누구시지? 아니겠지. 어떡해 무서워. 아, 죄송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네?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아, 서울에서 왔어요. 포천까만 봤는데. 야. 신경질이 잔뜩 나 있어.